난 너무 칙칙하고 개성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더 화려해지고 싶어.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고 싶어. 안녕하세요. 레오아카데미의 단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홀로그램처럼 캐릭터를 반짝반짝 변신시켜 줄 거예요. 먼저 밑색이 포함된 러플을 베이스로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캐릭터는 귀여운 오목눈이 인형을 안고 있는 단지 캐릭터예요. 이 인형은 이샴쌤이 아닙니다. 사실 단지도 오목눈이를 의나했다는 TMI. 그 다음 선화를 열심히 그려줄게요. 항상 SD 단지만 그리다가 LD를 그리려니 새롭고 즐거워요. 홀로그램 컨셉에 어울리도록 데코라와 액세서리로 캐릭터를 꾸며줄 거예요. 리본 귀걸이도 크게 그려 시선이 캐릭터의 얼굴로 향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귀걸이를 하면 귀가 아래로 쭉 내려가요. 얼굴과 머리에도 귀여운 데코라 소품들을 추가해 줄게요. 러프에 칠해진 채색을 참고해서 캐릭터의 밑색을 채워줄게요. 데코라 장식의 컬러는 홀로그램과 잘 어우러지도록 높은 채도로 칠해주었어요. 저는 캐릭터의 머리를 홀로그램으로 채워줄 예정이에요. 머리카락 밑색은 중간 명도쯤에 회색으로 칠해줍니다. 홀로그램으로 한다면서 왜 회색으로 칠하나요? 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체크 무늬를 그릴 때는 클립 스튜디오의 소재를 이용하면 더 편하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체크 무늬의 색상을 진하게 하고 싶다면 밑색 레이어의 색상을 조절해줍니다. 머리카락의 명암 역시 흑백 계열로 칠해줍니다. 명암의 대비가 확 느껴지도록 진한 회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하얀색에 가까운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칠해줍니다. 기다리셨던 대망의 홀로그램 단계! 레이어,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 그라데이션 맵을 클릭! 그라데이션 맵 색상말을 보면 색이나 채도가 전혀 섞이지 않은 검은색,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홀로그램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색을 추가해서 조정해 줄 거기 때문에 머리카락 단계를 회색 계열로 칠해줬답니다. 하늘색 옆에 위치한 도구 아이콘을 눌러 세트 신규 작성을 눌러줍니다. 홀로그램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저장할 때 새 파일을 만들어주는 단계예요. 세트의 이름은 홀로그램으로 변경하고, 자, 이제 홀로그램 그라데이션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그라데이션의 왼쪽, 검은색 부분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영역, 오른쪽, 하얀색 부분은 밝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둡게 칠한 영역에서 보고 싶은 컬러와 하이라이트처럼 밝게 칠한 영역에서 보고 싶은 컬러를 생각하며 색상을 변경해 줄게요. 지정색 부분의 컬러 영역을 눌러 가장 어두운 부분의 색을 바꿔줍니다. 색상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그라데이션 바 아랫부분을 눌러 추가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지정색을 눌러 컬러를 변경해주고 원하는 색상이 잘 나타나도록 그라데이션 영역을 조절해갑니다. 제가 원하는 홀로그램 색감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만든 홀로그램 그라데이션 맵을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저장해 줄게요. 아래에 위치한 그라데이션 추가 아이콘을 눌러 이름을 설정해 준 후 OK. 현재 화면에는 캐릭터의 전체에 그라데이션 맵이 적용되어 있지만
저는 머리카락에만 넣어줄 생각이기 때문에 홀로그램을 넣어줄 레이어 위로 그라데이션 맵 레이어를 옮겨준 후 클리핑을 걸어줍니다. 캐릭터만 가만히 두면 아쉬우니 간단한 사각 도형을 만들어 체크무늬 소재를 활용해 배경을 그려줄게요. 마무리로 빠진 것이 없는지 더 추가해줄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줍니다. 선 색도 분위기에 맞게 바꿔가며 선화를 녹여주고 색감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요리조리 더 어울릴 수 있도록 조정. 캐릭터의 아이라인, 속눈썹 부분에도 머리색과 비슷한 색으로 포인트를 넣어주고 마지막 보정을 해줄게요. 짜잔! 홀로그램 그라데이션을 사용해 반짝반짝하게 캐릭터 변신 완료! 우와, 머리가 반짝반짝해졌어! 데코라도 너무 귀여워! 고마워, 잘가! 그라데이션 맵 만드는 법만 익숙해진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색을 조합해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은 이런 식으로 점이 표시된 꽃잎을 기준으로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거예요. 마지막에 원위치로 돌아갈 꽃잎까지 포함해 총 9개의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꽃잎을 편하게 그리는 간단한 팁.